세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에코의 미들타워 신제품 미라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전면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인데 세턴 1.5세대 같기도 하고, 암튼 이 녀석의 구성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06mm, 깊이 434mm, 높이 476mm로 미들타워 케이스 치고는 약간은 듬직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계속 세턴 같아. 세턴 1.5세대. 세턴 확장, 세턴 2. 그런 전면부는 메시비 스탁에 요 타공 처리도 돼 있어서 바람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LF 버튼, USB 3.0 하나, 전원 버튼, 오디오 단자, USB 2.0 두 개, 리셋 버튼이 위치했습니다. 요 LF 버튼 같은 경우는 에코에서 판매하는 그 리모트 킷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얘는 제가 볼 때 고정으로 그냥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따로 뭐 색깔이 변동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와중에 USB 3.0 하나는 막혀 있는데, 요게 각인은 돼 있어요. 아, 그냥 USB 3.0 하나 더 넣어주지. 에코 참 원가 절감 빡시게 하네. 그리고 이 측면은 강화유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요 에코에서 뺏어온 요 제품은 강화유리 쪽 요 안쪽에 있는 고무 그 패킹 하나가 찢어져서 왔는데, 요런 거 이제 여분으로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타공 없는 일반 철판으로 돼 있는데요. 강도나 떨림음은 합격입니다. 굉장히 준수해요. 그리고 후면부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미들타워의 그것이에요. 그리고 하단은 요 하드베이와 탈착식 먼지 필터가 보이고요. 근데 이 하드베이는 이동은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손나사가 아니라 요 드라이버가 필요한 요 나사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없는 사람은 이동 못하지. 이제 사이드 패널들을 열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역시 시스템 팬이죠. 전면에 하나 둘 셋, 후면에 하나, 120mm RGB 팬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상단에 120mm나 140mm 팬 두 개를 추가할 수 있고요. 요 파워베이 커버 요쪽에도 120mm 팬 두 개를 추가해서 최대 8개의 120mm 쿨링 팬을 장착할 수 있어요. 순행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면에 240mm, 360mm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후면엔 120mm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 상단에는 120mm 라디밖에 장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메인보드에 전원부 방열판이나 이런 것들이랑 간섭이 생겨서 이쪽에 간섭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만 120mm 라디에이터를 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녀석의 공랭 CPU 쿨러 최대 지원 높이는 162mm라서 대장급 쿨러는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85mm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선정리 공간을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가장 확실한 장점이죠. 그냥 대충 때려박아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상남자는 선정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박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쪽에 마이크로 ATX 보드용 타공도 있고 선정률도 적당한 수가 있어서 저희 같은 요 컴파리들은 조립하기 편해서 좋아할 것 같아요. 다만 요 SSD 장착부가 요쪽 요 셰시 쪽에 수평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이 IO 포트용 요 케이블들이 보통 케이스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선정리하실 때 그 점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D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케이스는 SSD를 요 셰시 쪽에 하나, 두 개, 그리고 메인보드 뒤쪽에 여기에 하나, 총 세 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하드베이는 하드 전용이라서 하드디스크만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어요. 이제 전원을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한 미라클 제품은 외부 디자인도 괜찮고 전면부 라디에이터 확장성도 괜찮고 선정리 공간까지 넉넉해서 장점이 확실한 제품이에요. 결론입니다. 케이스의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